시간입니다. 음악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산 것은 짜잔! 바로 피아노입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구매를 했고 키스테이션 88이라는 키보드인데 건반수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88 건반으로 주문을 했고요. M-Audio라는 회사에서 만든 피아노인데 아마존에서 170몇 불이었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한 녀석이에요. 후기를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막 고급스러운 피아노를 원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제 상황도 미국에 공부하러 와 있는데 막 너무 고급스러운 피아노를 쓸 수는 없으니까 더 저렴한 녀석으로 구매를 했어요. 과연 아마존에서 산 17만원짜리 키보드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언패킹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이 있고요. 이거 유저 가이드. 사용설명서 둘 다 설명서고 이렇게 이게 또 그 컴퓨터랑 연결이 되는 피아노인데 이거 이 케이블로 연결해서 컴퓨터로 이렇게 미디 작업하거나 세션 작업 뭔지 모르겠지. 어쨌든 그 피아노에서 나오는 소리를 컴퓨터로 바로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 짜잔! 이게 바로 프로그램 코드를 줍니다. 이걸 제품을 등록을 하면은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음악 만드는 거는 제가 아직 그런 수준은 못 되니까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피아노 소리랑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무겁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쪽에 이렇게 볼륨 버튼, 뭐 여러 가지 조절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그 인스트럭션 보면 또 자세히 설명이 돼 있을 거고 여기 막 이렇게 드럼 소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효과음 같은 것도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피아노로만 제가 치겠지만 나중에는 이걸로 더 많은 음악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건반 느낌은 키보드? 그러니까 진짜 피아노 느낌이 아니에요. 약간 좀 인조적인 그런 그 전자피아노 되게 막 옛날에 피아노 학원 같은 데서 막 달고 달았던 그런 전자피아노들 한 대씩 있잖아요. 피아노 학원 같은데 그런 전자피아노 느낌입니다. 약간 좀 이렇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무게감이 있는 그런 건반인데 아니 나쁘진 않아요. 뭐 제가 이런 걸 따질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혹시 피아노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깊이도 딱 좋아요. 깊이 딱 피아노 깊이 정도 되는 것 같고 얼른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 대충 이거 USB 선을 컴퓨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쳐볼게요. 이게 전원이 없어도 USB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멍들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USB 포트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원선이 없네? 뭐지? 저의 사랑 노트북을 켜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 노트북 전원 켜주시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됐고요. 여기 뒤에 보면은 전원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오늘 했더니 불이 들어왔습니다. 나 떨려. 어떻게 되지? 뭐야? 볼륨이 소리가 왜 안 나지? 소리가 왜 안 날까요?
아씨 불은 들어왔는데 소리가 안 나. 지금 제 생각에 아무래도 이 기계가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한번 That's pretty good. 여기서 받은 이 코드 넘버로 프로그램을 한번 받아볼게요. 제품을 키스테이션 88 요거를 등록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리얼 넘버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nope. 네. 뭔 놈의 시리얼 번호가 이렇게 복잡한지 nope. 모르겠지만 구매한 날짜는 확실히 이것도 아마존에 들어가서 또 봐야겠네. 구매 언제 했는지. 네, 구매했던 것들이 쭉 이거 구매하면서 이렇게 스탠드랑 페달도 같이 구매했어서 의자도 이것도 이렇게 쭉 나와있고 보자 구매 데이트가 162.4불이네 진짜 한국 돈으로 딱 17만원 되네요. 뭐야 아씨 잘못했나? 제가 바보였습니다. 여기 있는 게 시리얼 넘버였어. 아 나 시리얼 넘버 이번엔 제대로 입력했고 2000 years later.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벌써 아침이 밝았고요. 제가 촬영을 시작한 그 다음날 오전 10시 12분인데 지금에서야 제가 이 키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냈어요. 진짜 엄청 씨름하다가 밤새 씨름하다가 요거 이 키가 들어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요 프로그램에 연결을 해야만 피아노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미디 컨트롤러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 자체에서 소리가 나는 피아노가 디지털 피아노가 아니고 이렇게 그 DAW라고 하는 디지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 에이블톤 라이브라든지 아니면은 어제 진짜 이거 소리 내게 하려고 온갖 걸 다 깔아가지고 프로툴즈라든지 프로툴즈도 이 제품을 사면은 키를 줘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제 생각에 엄청 이게 사실은 되게 저렴하게 산 것 같은 게 이 프로그램들도 사실은 돈이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인데 이 키보드 사면은 기본으로 쓸 수 있게 해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소리가 잘 나는지 연주를 해볼게요. 근데 스피커가 이 컴퓨터에 연결된 게 없어서 이 컴퓨터 자체 내장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가 그렇게 막 좋지는 않을 건데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볼게요. 나 드디어 산 지 하루가 지나서 겨우겨우 설정 완료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약간 한 박자 늦게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저도 이것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딜레이 현상을 해결하는 걸 보니까 요 샘플? 아니 샘플이 아니라 버퍼? 버퍼 사이즈를 조절하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사이트에 뭐 해봤더니 아까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다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뭔가 딜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뭘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다시 그 딜레이를 좀 조절을 했고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이번에는 프로그램에서 녹음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뭐야? 이 소리가 뭘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뭘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한 번 뽑는다 말이야. 아니! 젠장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 뭐 때문에 이러는 아무도 날 이해 못해! 단 한 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왜 나와 진출은 행복할 수가 없어! 녹음이 된 것 같아요. 오, 소리 되게 깔끔하고 좋다. 괜찮죠? 자, 네, 여기까지 리따의 정말 오래 걸린 키스테이션 88, 키스테이션 88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정말 바보같이 저는 디지털 피아노 사려고 알아보다가 미디 컨트롤을 산 아주 멍청한 실수를 저질렀지만 사실은 이게 저한테 더 필요했던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음악을 만들고 작업하고 이런 거를 시작해보고 싶었는데, 그리고 제가 피아노에서 친 소리를 이렇게 녹음해서 파일로 저장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냥 디지털 피아노를 사버리면은 그게 컴퓨터로 파일이 가는 게 아니라 녹화나 녹음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 미디 컨트롤러가 저한테는 필요했던 거였고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162불에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까지 다 들어있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고, 사운드도 마음에 들고요. 정말 가성비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키스테이션 88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